모션 그래픽에서 머리카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로테이션으로 흔들기. 이거 솔직히 아쉽죠. 자, 두 번째, 웨이브 와비란 기능으로 나풀거리게 하기.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아쉬워. 자, 세 번째, 그냥 한 땀 한 땀 그리기. 이건 너무 빡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말고 정말 퀄리티 높고 초간단하게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강의는 존코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입니다. 자, 인트로에서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카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자, 일단 애프터 이펙트에서 미리 작업을 했던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약간 그 황비용.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분리를 시킨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머리카락 하나만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에 퍼펫 툴이 있습니다. 네, 이 퍼펫 툴을 클릭.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자, 머리를 크게 4등분 정도로 나눠서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하나 찍어주시고요. 사이즈는 좀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등분을 나눴던 그 위치로 둘, 셋, 네,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럼 4개의 핀이 찍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자, 키프레임을 적당히 옮겨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요렇게 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 모양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렇게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자, 요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지금? 자,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전부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뒤로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움직이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네, 이런 움직임인데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자, 전부 선택해서 F9. 자, 그러면 모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핀이 여기고요. 두 번째 핀이 여기입니다. 세 번째 핀은 여기겠죠? 이 핀을요 하나하나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키프레임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핀에 있던 키프레임부터 전부 다 선택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3프레임 정도 뒤로 밀어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번 핀부터 3프레임씩 밀어주고 또 3프레임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립을 해보면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풀거리죠. 좀 느린 감이 있어요. 전부 선택해서 Alt 버튼 누른 채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이렇게 뒤에다 이어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머리카락이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른 머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머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뒷머리에도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4개가 지금 찍혀 있죠. 모든 머리카락에 이렇게 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주고요. 전부 다 적용을 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풀거리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키프레임 간격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정말 쉽고 간단한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만들기 완성입니다. 연필로 그냥 뭔가 하나하나 그리지 않고도 단순하게 이 퍼펙 핀과 그리고 키프레임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으로도 깔끔한 헤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보단 약간 천이 나풀거리는 느낌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레이트나 타이밍 같은 걸 조금 조절해 주시면 여러분들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할 테니까요. 한번 응용해서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션 그래픽 그리고 디자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 디자인 강의는 역시 존코바. 존코바의 강의는 어디서? 유튜브에서? 클래스 101에서.